이제 내가 뭐 일이냐 수적을 해야 돼. 코트 코트? 어 코트랑 바지티랑 와 상상이 안 되는데. 와 남친을 가면서 사진 있다고 사진 보여줘 봐. 아니 왜 안 나와? 아, 잠깐 보여줘 빨리. 신호 없음. 아니 나한테 보내줘. HDMI 선이 안 굽힌 게 아닐까요? 손흥민 손 흥민. 자 얘는 다 풀어봤죠? 얘가 풀어진 몇 번이에요? 아직 안 풀었니? 아직 숙제하고 있었어요. 리그로 숙제였지? 네 숙제였어요. 네, 숙제였죠? 네 51초까지 숙제였어요. 네 좋습니다. 무섭더라고. 여기 아니라고. 여기라고. 여기라고. 여기 봐요. 여기라고 여기까지 숙제잖아. 얘는 지금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지. 3번이 없죠? When 뭐 했을 때 discrimination, discrimination 무슨 뜻이지? 감소. 에? 아닌데. 얘 무슨 뜻이에요? 잠깐만요. 얘 동요가 이거예요. 비난? 아닌데. Segregation. 분리. 그렇지, 분리. 분리? Discrimination? 구별? 분리. 아, 차별. 그렇지, 차별. 자, 차별이요. 뭐에 맞선 차별?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 대한 차별. 차별 자체가. 그럼 주어는 단수야 복수야? 주어 단수야 복수야? 단수. 단수니까 여기 뭐 쓰시면 돼요? 뭐 쓰세요? 네, 뭐 쓰시면 됩니다. 이거 물어봤다고. 그러니까 흑인 차별이에요. 뭐라고? 어, 그럼 저 니그로가 아, 캐지구나. 사실 니그로란 표현을 흑인들끼리 서로 써요. 네그로. 네, 서로 써요. 근데 이제 그게 인종 차별 발언은 아닌데 사실은. 네, 근데 애니메이션은 니그로 나왔어요.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의미야. 서로 뭐 서로 뭐 형제요 뭐 이런 식의 의미인 건데 좀 인종 차별 의미로 쓰이고 막 그러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데 가면 밤에 흑인들 보면 무섭기는 해요. 강도예요. 강도예요. 와 이거 다 찍혔어. 아니 안 보인다라는 거야. 그분들이 가로등 있는 데를 그렇게 서러워하지 않으세요? 몰라. 무서워 죽겠어. 그럼 저기서 모여 있는데 뭐가 보이냐면 이 이것만 보여. 진짜로. 그러니까 이것만 보이다가 한쪽이 웃으면 이게 이제 입이 열리면 이제 하얀 치아가 보이고요. 입이 어떻게 빛나요? 어, 이빨 되게 하얘져요. 이빨 양치 되게 열심히 하시네. 데미돼서 그 몰라 임마. 자. 그린북이라는 거, 자 그린북이라는 건 특징으로 합니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서 이것과 친절한 서비스와 장소를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치야 되어야. 이치. 그렇지. 왜 이치야? 단수. 이게 이치야? 앞에 나와서. 뭐 여기서 이치가 가리키는 게 뭐니 얘들아 판단해봐봐. 아 그리고. 그렇지. 단본이에요. 책 이름이에요. 정글책. 책 이름인데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 내용 보니까 아프리카계 흑인들,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 대해서 조금 친절하고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쓴 책 같아요. 마법 전자문. 일로 가 그냥. 어? 내가 봤을 때 한 번도 여러분들 둘이 안 불려간 거 보니까 원장님 이 영상을 안 보시는 게 분명해. 원장님이 이것을 좀 추천해 주세요. 안 해요. 저는 아니, 아니요. 썸네일을 바꿔보시는 거 어때요? 터키와 여우의 사랑. 뭐 하는 거야? 오! 좋아해. 정말 못다고. 자, 그 다음 여기는 뭘 쓰면 되냐? 정보. 자, 정보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보면 안 되겠구나. 자, 포함되어진 정보 이렇게 됩니다. 그린북에 포함되어진 정보는 돕습니다. 뭐 하는데? 증가시키는 것을 돕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렇게도 상관없겠지. To increase가 되는 상관이 없겠지. 네. 여기까지 가서 그럼 safety와 treatment가 나와. treatment 하면 여기서 처우 대우 이런 뜻이고 safety는 안전이야. 책의 안전이야? 사람들의 대우. 안전이야? 대우. 사람들의 안전? 정답 몇 번으로 갑니까? 3번으로 맞으면 되고요. 자, 4번 봅시다. 왜 바꾸냐?
4번으로 넘어가시면요. 아닌데? 다 낫느냐? 자, 4번으로 넘어가시면 지금 여기도 보세요. According to a study by Yale Ecologist by 2017 이렇게 돼. 그럼 봐봐. 증가된 땅 사용이 누구에 의한? 인간에 의한 증가된 땅 사용이니까 여기 increased도 마찬가지 얘를 꾸며주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지. 증가된 땅 사용이 is expected야. 자, 결국 주어는 무슨 수니까? 단수. 단수니까 is 쓴 거 맞는 거고. 예상하잖아. 여기까지가 니. 자, 그리고 봅시다. In particular, 특히 species 종들. 자, 어디에 살고 있는 종들? 자, 사우스 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 살고 있는 그런 종들, 그리고 중앙 동쪽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애들, 또는 남동쪽 아시아에 살고 있는 애들. 아, 여기서부터 다 묶이는구나. 여기까지 해갔지. 네. 스피시즈가 앞에 관사 안 붙었지. 네. 안 붙었지. 그럼 뭐로 쓰였다라는 얘기야? 복수로 쓰였다라는 얘기지. 이제 잘못됐습니다. 뭐로 써요? 아로 써라.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까지 갔지?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봅시다. C를 가보면 자 이 사람이 누군데? 이렇게 동격 표현 들어가 있는 거고. 맞아? 교수, 생태학 교수, 그 다음에 진화생물학 교수. 어디? 예일대학교에. 맞니? 그 교수는 caution that 이렇게 되면 여기 누구 자리야? 동사. 그렇지. 버즈드. 그렇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예일이 가기 어려워요? 서울대 가기 어려워요? 예일대 가기가 어렵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여권 자체가 여권 자체가 예일대학교 가기가 어렵죠. 예일대학 예일은 멀잖아. 영국? 멀면 가기 어려워. 다른 데 멀잖아. 자, 그 다음 거 있어야 돼. 비자 관련. 자, 여기도 마찬가지. 봐봐. To admire a person's ability and praise them for what seems like an innate talent. Innate. 타고난. Innate 무슨 뜻이야? 타고난이지. 그럼 얘는 뭐야? In 본이지. 네. 그지. In 본이지. In 본. 네. 그지. 맞지. 맞지. 그다음 또 뭐도 되냐? Inherent. 그지? inherent도 되지. 맞지? 그럼 봐봐. 그럼 주어는 뭐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가 주어야? 여기까지가 전부 주어인 거지? 그럼 주어 자리에 뭐 들어가 있어? 투부정사 들어가 있어. 투부정사 무슨 취급하지? 단수 취급하지? 단수명사 쓴 거? 맞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지? 자, 비봅시다. however 이렇게 나옵니다. however research. 뭐에 대한 연구? 심리학. 이렇게 나와. 가로울트. 그지? 오케이. 이렇게 나오지. 주어 단수야 복수야? 단수. 단수지. 맞지? 자, 좋아. 그 다음 praise people. 사람들을 칭찬하는 거야. 그들의 타고난 능력을. 그럼 여기서 natural도 뭐가 되는 거야? innate가 되는 거지. 네. 여기까지 같이 그들의 타고난 능력 자체를 칭찬해 주는 것은. 그럼 얘가 주어네. 그럼 얘도 무슨 취급할 거야? 단수 취급할 거지. 근데 뭐 썼어? 거스스. 거우즈. S 붙여야지. 오케이. 여기까지 갔니? 네. 여기까지 갔지? 좋습니다. 하나 둘. 6번. 여기 보세요. 우리는 tend to reach 도달하는 경향이 있어. 찾는 경향이 있어. 뭐? 건강하지 않은 뭐에?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찾는 경향이 있어. 부엌으로부터. 여기까지 갔지?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건강하지 않은 음식들은 이렇게 돼요.
아니 지금 위치 뒤에 주어 동사 나와야 되지. 어쨌든 주어는 없더라도 뭐는 반드시 갖춰야 돼. 위치 뒤에 동사는 반드시 갖춰야 돼. 뒤에 동사 있니 형님? 없어. 그럼 여기 동사 들어갈 자리야. 예 아니 그렇지. 예 아니면 예지. 맞아? 근데 뭘 하는 거야? 상당히 많은 양의 포화 지방과 정제된 설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라는 뜻이 돼야지. 그러니까 여기 컨테이너 들어가. S 붙일 필요 전혀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다음 봅시다. 여기 보세요. 그다음 B. B 보시면 어떻게 돼야 돼? 불행히도 감정적으로 먹는 것은 여정 픽스 고쳐주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문제들을 고쳐주지 않아요. 사실상 그것은 보통 만듭니다. 당신이 안 좋게 느끼도록 만드는데 애프터워드 나 동미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문장 시작이 뭐라는 거야 얘들아? 문장 시작이 뭐라는 거야? 문장 시작이 낫으로 시작한다라는 거지. 맞아? 그러면 낫은 시작점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부정어가 맨 앞으로 나갔으니까 뒤에 나온 부정어 맨 앞으로 나간 거 티내줘. 부정어 뭐 시켜줘? 부정어 동치시켜줘 라는 얘기겠지. 여기까지 갔어? 자, 그러면 누가 주어라는 얘기야? 얘가 주어라는 얘기고 얘가 뭐라는 거야? 동사라는 얘기지. 일반 동사의 도치구문은 두나 더즈가 들어간 다음에 주어 동사 순서를 바꿔주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두와 주어 순서만 바뀌면 돼요. 이해갔어? 주어와 동사, 주어와 일반 동사의 순서는 바뀌지 않고 두와 주어만 순서가 바뀌면 돼요. 무슨 말인지 같지? 예. 자, 그러면 주어가 단수야 복수야? 결국 이거 물어보는 거지. 주어 단수니 복수니? 주어 단수니 복수니? 이슈야 이슈. 그지? 주어 단수야 복수야? 단수? 뭐야 여기? 더즈지. 아, 더즈지. 더즈지. 그지? 이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좋아. 그럼 봐봐. 감정이라는 것은 보통 don't rest, rest가 무슨 뜻이라고? 그렇지, 지속되지 않습니다, 오래. 그러니까 넌 오직 뭐 할 필요가 있어? distract야. distract하면 무슨 뜻이야? 산만하게 하다, 주의를 분산시키다. 산만하게 하다, 주의를 분산시키다. 당신은 주의를 분산시키면 됩니다. 뭐로부터? 먹는 것으로부터. 당신 스스로를, 그래서 여기 뭐 들어가? yourself가 들어가면 됩니다. 오케이? 자, 좋습니다. 서수영 여러분들 그 정답을 맞게 하면 어 이팀 응 뭐라서 인생 후회 이상 이 순서대로 써보세요. 이 순서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멍하기 위해서지. 그지? 당신의 감정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니까 충족시키기 위해서 투부정사로 나타내면 되고. 이제 콜드 그지? 자, 그 다음에 당신의 감정적 욕구가 뭐가 될 거고 목적어가 될 거고. 맞지? 자, 음식을 이용하는 것은, 자, 이용하는 것이 주어가 되고 여기가 이용하는 것의 목적어가 될 거고. 여기까지 해갔지? 자, 그리고 이것은 뭐뭐라고 한다. 감정적 식사 보어.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장 만들면 될 겁니다. 한번 써보고 이따 제가 검사해 볼게요. 한 명씩 이건 제가 검사해 볼게요. 한번 써보세요. 지금 다 썼지? 네. 이거 지금 안 썼는데. 검사해야 된다. 이거 인문소나 느낌 감정적인 석희는 3대 욕구 중 하나만 갖고 있는데. 뭐 하는 거야? 누구 거야? 뭐 하는 거야? 석희 거야? 석희 거야? 아, 쟤네가 나 부셨어요. 어. 아니 그냥 사. 또 내 집 가보라고. 지하리라고? 오케이. 정말 예상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유호 인터넷이다. 틀렸어. 아, 아니요. 이거 주워 주워. 지금 이거 갖고 없었어요. 어. 석기 삼. 석기 그 하나밖에 없어요. 또 뭐라는 거야? 희곡밖에 없어. 오케이. 지금 성형. 성형. 뭐라는 거야? 자, 둘은 이따 보고. 자, 이제 파트 넘어갑니다. 동사의 시제 파트.
아, 그렇지요. 근데 이제 여러분 3일 전 어차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진도만 진도 좀 빨리 빼야 돼. 왜요? 19분만. 아? 왜요? 어? 이유가 없다. 이유 없다 그냥. 아니 아니. 저 이럴 때로. 아니야. 자존심 상해서 안 돼. 왜요? 알반 중에 우리가 제일 제일 돼. 알반이 한 두가 없잖아. 에? 알반 알반이 두가밖에 없잖아. 저희가 양보해줘요. 걔네하고 걔네하고 우리하고. 아 두가밖에 없는데 제일 늦는 거야. 애벌 원이잖아요. 2위 한 거 아니에요? 야 니네 걔네가 내린 거예요. 같은 뮤지스잖아. 걔네가 내린 거예요. 저희가 걔네보다 걔네보다 다르요. 그러니까 진도가 걔네보다 느린 게. 그러니까 느려봤자 상관없어. 어차피 자라. 아니 걔네들은 걔네가 알길 있는 거고. 저희는 안 해도 자요. 맞아요. 그 다른 거에 휘둘려. 영원은 이제 내려가야 되냐고. 영원은 엑스만 가야 돼. 영 살려줘. 좀 빨리 나가라 해. 알았지? 어. 그러면 거짓말로 한 다음에 저희가 풀면 다들 집중하고 선생님만 얘기할까요? 예. 하는 거 아니야? 쉬는 시간인가? 에? 석희야 내 선생님 석희 여자친구한테 연락 왔다고 푸디야 왜 웃는 거야? 다시 하는 거야? 자 남하는 거야. 석희 여자친구한테 연락 왔대요. 진짜? 아니요. 바로 부르나 뭐 이제. 뭐하는 거야? 시제. 아 근데 시제는 솔직히 모를 수 없어요. 그럼요. 다 아는 거니까 그냥 사전 복습하는 경우라고 생각하고 스킵하면 안 되고요. 진도가 너무 빨리 나가지니까. 강남뛰다. 자 강남뛰지 마시고 금방 설명할게. 금방 설명할게. 자 여러분들이 쭉 불러주시기만 하면 돼. 현재 시제. 현재 시제. 자 시제는 뭐가 나타내니? 문장의 구성 성분 중에 동사가 나타내거나 또는 뭐가 나타내주니? 동사 말고 전사. 접속사. 그렇지 접속사. Yesterday. 그렇지 시제를 나타내주는 말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뭐? 되게 중요한 말 나왔어 접속사. Yesterday. 그지 그 다음에 뭐야? 부사구. 얘네들이 전부 다 시제를 나타내주는 말이지. 근데 이제 우리가 뭐만 주목하는 거야? 동사만 주목해. 왜 동사만 주목해? 제일 쉬워서. 응? 제일 쉬워서. 제일 쉬워서 또? 제일 많이 제일 만만해서? 형태가 변하는 건 동사뿐이니까. 아. 형태가 변하는 건 동사뿐이니까. 여기까지 해갔지? 자 현재는 동사의 형태 변화 있니? 동사의 형태 변화? 있니 없니? 형태 변화는 실질적으로는 없는 거지. 맞지. 근데 다만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S가 붙냐 안 붙냐의 차이점인 것 뿐이지. 네. 여기까지 해갔지. 자 이걸 현재 시제고. 자 반드시 현재 시제로 쓰는 경우는 언제? 불변이 있습니다. 그렇지. 불변에 칠리 또 과학적 사실. 그렇지. 과학적 사실도 불변의 진리. 아, 거의 맞아. 반복되는 습관, 아, 속담, 그 뭐 속담 같은 것들, 뭐 속담 같은 것들 또 과거 아니 과거가 현재야. 또 알 것 같아요. 뭐 또 있어요. 역사적 사실. 역사적 사실은? 아니 계속 온다. 시간 조건의 부사절. 시간 조건의 부사절은 사실 미래인데 접속사가 현재로 잡아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갔지? 자 다시 불변의 진리, 습관, 속담 하나가 더 있었는데 격언. 나도 생각이 속담이나 격언이고 다른 거 아닐까요? 속담이 격언 비슷한 말 받아서 어우 내가 이래서 까먹어 뭘 얘기를 하려다가 계속 아닌데 아 가까운 미래. 아, 하나 가까운 미래. 이걸 놓치고 있었네. 가까운 미래. 그 뭐지? 가까운 미래. 네. 아니요. 경문색 팽이. 그냥 패든다. 자, 그다음 여기가 무슨 시제? 과거. 과거 시제. 자, 과거 시제는 역사적 사실. 그렇지, 역사적 사실. 또 습관. 습관인 거. 그렇지. 끊긴 습관. 아, 끊긴 습관. 고친 습관. 얘는 무조건 과거로 나타내야지. 여기까지 얘기했어? 내가 다이어트를 시도했는데
다이어트 성공 못하고 지금 다이어트 하네. 그럼 그 다이어트 하는 건 과거가 되는 거지. 하지만 끊겨 쓰면 습관이 아니죠. 어? 옛날에 계속. 그치, 끊겨 쓰면 습관은 아니지. 끊긴 사실이 되겠지, 그치? 그 다음. 아, 그 역사적 사실, 아 있구나. 부장아. 제일 중요한 거. 아, 과거 부성. 아, yesterday. 아. 얘네들 뭐 하면 무조건 과거 쓰는 거. 다른 거 못 쓰는 거. 여기까지 같이 이 정도. 자, 그다음 이 뒤가 뭐야? 대각본. 대각본은 하나밖에 없지. 뭐야? 아니. 뭐야? 과거의 과거. 이전의 과거. 지금 말 되게 잘했지. 뭐의 과거? 과거의 과거. 이런 경우. 그지? 자, 그다음 여기가 뭐야? 미래. 미래지. 미래지. 네. 맞지? 자, 미래는 어떤 경우? 유지? 예측? 불가? 누가? 소망. 그리고 네, 의지가 소망이잖아. 맞잖아. 예측 불가? 소망? 의지? 즉 예측 불가를 다른 말로 무슨 뭐라고 표현해? 영어. 뭔 미래라고 표현하죠? 아, 영어 되게 매력적인 사람이었네. 예? 예측 불가한 매력적인 사람이었네. 강의가 나는 미친놈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이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특히는 매혹적인 사람. 그 말에 매혹적이네. 남자를 매혹. 근데 둘 다 진짜 뽀뽀한다. 저는 뭐 이제 뭐 결혼하고 뭐 그래서 남자랑 뽀뽀하는 건 괜찮아요. 네. 와이프 앞에서 40대 남성이랑 사실 영호가 여자가 여자였으면 어떡하시오. 아, 그럼 큰일 나지. 영호 어제 태국 갔다 왔어요. 자, 그 다음 우리는 지금 여기 대과거, 과거, 현재, 미래 얘네를 무슨 시제라고 불러주고 단순 시제라고 불러주고 간단한 거지만 형태 변화 없고 얘는 형태 변화가 ED가 붙거나 또는 불규칙 그죠? 네. 맞습니까? 얘는 뭐로 나타내? ED 헤드 플러스 PP로 나타내 그지? 네. 얘는 뭐로 나타내?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나타냅니다 그지? 이걸 단순 시제라고 불러. 자, 좋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세요. 지금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얘가 뭐가 되는 거지? 동작이 되는 거지? 진행. 그렇지. 동작을 나타내는 시제 뭐? 진행 시제. 그지? 지금 얘는 언제 진행하고 있는 거지? 현재 진행하고 있으니까 무슨 진행형? 현재 진행형. 자, 여기는 지금 그럼 과거에도 어떤 동작 중일 때가 있겠네? 과거 진행. 그렇지. 얘는 뭐가 돼? 과거 진행. 얘는 뭐가 되고? 현재 진행 이렇게 되겠고 여기까지 해갔지? 자, 여기는 과거 이전의 과거에도 내가 어떤 동작 중인 걸 나타낼 수 있잖아. 이런 걸 뭐라고 불러? 완료 진행. 완료 진행. 완료 진행 이렇게 부르지? 맞지? 자, 그 다음 얘를 미래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미래에도 어떤 내가 진행 중일 거 영호가 미래에 애인을 만나서 몇 년 동안 사귈 걸 상상하고 있다고 한다면 불가능하겠네. 연애를 하고 있는 것 또한 뭘로 나타낼 수 있는 거야? 진행으로 나타낼 수 있어? 미래 진행으로 되겠지. 나 딱딱 너 또한 같은 미래 공소를 남자. 자, 현재 진행형 뭐야? 비동사의 현재형 플러스 ing. 자, 과거 진행형 뭐야? 비동사의 과거 플러스 ing. 완료 진행은 이따 할게요. 자, 미래 진행은 뭐니? will be 여기까지 갔니? 네. 근데 will be ing 본 적 있니? 아니요. 많이 본 적 있니? 아니요. 그렇지. 오. 쓰겠니? 아니요. 안 쓰겠지. 왜 그럴까? 귀찮아. I be back. will 자체가 불확정적 미래란 말이야. 뭐라고 얘기했어? 예측 불가 불확정이란 말이야. 그치? 그럼 그것이 진행 중인 거지. 불확정적인 거지. 그래서 will be ing나 will be ing 같은 경우는 거의 안 쓰이고 어법적으로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이런 애들이 있지. Why you? 그렇지. 과거 이전의 과거에서 시작해서 어떤 시점에
과거 시점에 어떤 일이 완료가 되어졌다. 그리고 과거 어느 시점에 시작해서 언제 현재에 뭐가 됐다? 완료됐다. 맞지? 네. 자, 그냥 여러분들 그냥 눈으로 보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복습하는 셈 치고 눈으로 들으세요. 자, 그 다음 어떤 일을 지금 시작했어. 근데 언제 끝났다? 미래에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치? 이렇게 걸치는 시제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걸치는 시제를 나타내는 경우, 자, 과거에 시작해서 언제 완료됐다? 과거에 완료됐다. 아, 그래서 과거 완료라고 불러주는구나. 맞지? 네. 자, 과거에 시작해서 언제 끝났어? 네. 현재 끝났네. 그럼 얘는 뭐야? 현재 완료가 되는구나. 맞지? 네. 자, 현재 시작해서 미래에 끝났으니까 얘는 뭐야? 미래 완료가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지. 네. 여기까지 갔니? 네. 자, 과거 완료의 형태는 아까 써준 대로 헤드 플러스 PP. 얘 형태는 그렇지, have 플러스 PP. 얘는 will have PP. 이렇게 쓰면 되겠지. 여기까지 가니? 네. 자, 그 다음 과거 완료 진행형은 had been ing, 그지? 맞지? 현재 완료 진행형은 have been ing. 좋아, 좋습니다. 자, will have PP는 본 적 있어? 안 써. 본 적 없지? 안 써. 죽어도 안 써. 그렇죠. 여기까지 갔어? 얘를 쓸 바엔 차라리 뭐 쓰니? 일단 미래는 내가 따로 설명할게. 가정법하고 국가수 따로 설명할게. 안 써요. 그러니까 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막연한 미래. 그렇지. 막연하고 불안정적 미래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갔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 여러분들이 큰 그림에서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현재 진행과 현재도 거의 구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 현재 진행으로 써야 되니 아니면 현재로 써야 되니, 과거 진행으로 써야 되니 과거로 써야 되니, 이걸 어법적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질 않아요. 왜 그럴까? 똑같아. 그래요. 애매모호해서. 애매모호해. 그 동작을 시간 나타내는 게 너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얘가. 그 다음 봐봐. 현재 진행 얘기 나오니까 이것도 한번 얘기할게. 지각동사 있지. 네. 지각동사의 경우, 지각동사의 경우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들어가면 뭐 쓰니? 원형부정사. 그렇지. 원형부정사나 또는? 그 아이 나간다. 그렇지. 현재분사 쓰지. 네. 그지. 뭔 차이야? 그 진행 목적어의 행동이 진행 중일 때는 현재분사를 쓰는 거고, 목적어의 행동이 지금 당장 일어난 한순간에 이른 경우에는 그냥 현재 시제만 쓴다라고 하는데, 그것 또한 여러분들 구별해야 되니까 둘 다 쓸 수 있게 만들어버린 거고. 네. 여기까지 갔어?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얘야. 누구야? 과거 완료? 완료 시제야, 완료 시제. 미래 완료 말고 얘네만 잘 알고 있으면 돼. 여기까지 갔지? 자, 그럼 한번 정리해보자. 완료 시제 한번 정리해보자. 완료 시제. 완료 시제 한번 정리해보자. 완료 시제는 뭐로 나누니? 해석상 나누지. 어떻게 나누니? 첫 번째. 완료, 과거에 시작해서 지금 끝났다. 맞지? 두 번째, 뭐로 나누니? 아직도 하고 있다. 그렇지, 아직도 하고 있다. 완료. 계속. 아. 맞지? 계속. 세 번째, 뭐니? 경험. 그렇지, 나 뭐 해본 적? 있다. 네 번째, 뭐니? 결과. 맞니? 네. 오케이? 자, 결과에서 가끔 어법 시험에 나오는 게 뭐야? Have been to와 have gone to지. 그지? 얘는 뭐야? 해본 적 있다. 경험. 얘는 가고 없다. 결과. 아직도 갔다. 그렇지. 아직도 가 있다라는 거. 그거 물어봤던 거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 이런 거 시험 문제에 나오고. 또 다음. 해브 로스트와 로스트의 차이점이 뭐니? 위에는 이런 거는 아직 못 찾은 거. 그렇지. 얘는 지갑이 지금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야 돼? 현재 완료로 썼다는 건 과거의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걸 얘기하니까 나는 지금도 지갑이 없어야 돼. 계속. 얘는? 있는 점이 있고. 그래, 그렇지. 그렇지. 찾았다고 볼 수도 있고 지금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몰라. 단순 과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갔어? 오케이? 어떨 때 현재 완료를 쓰고 어떤 때 과거 완료를 쓰는지
의미상으로 구별 가능해 불가능해? 이제 과거 분사형식이잖아. 과거 분사형식이잖아. 그냥 로스트 단독이? 네. 그런 경우에 이제 꾸며주는 말이 앞에 나오겠지. 오케이? 오케이. 어, 좋은 지적이야. 어, 그럴 때는 앞에 꾸며주는 놈이 어떤 건지 판단해 보면 되는 거지. 자, 봐봐. 지금 여러분들, 우리는 여러분들 영어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얘랑 얘랑 의미 차이는 겹치지? 네. 얘는 지금도 잃어버린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얘는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두 개가 겹치지? 네. 여기까지 해봐. 그럼 이 두 개가 겹친다면 얘네들 해석상으로 여러분들 어법시험 문제 내겠어? 안 내겠어? 안 내겠지? 여기까지 해봤어? 그러면 얘네 둘을 구별하는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뭐 보고 판단하는데? 그러니까 그렇지, 부사도 보고 판단하는 거. 여기까지 갔어? 그 다음 두 번째 얘야 얘 신스. 신스야. 자, 신스가 뭐뭐 이후로란. 자, 신스 다음에 have 플러스 pp가 나오면 이때 얘는 무조건 뭐뭐 이후로가 되겠지. 근데 since 다음에 그냥 주어 동사 나왔어. 그리고 이 동사가 무슨 시제라면, 단순 시제라면 이때 since는 무조건 뭐뭐 때문에라는 뜻. 이거 이런 것만 좀 정리해 두시면 될 거야 시험 문제로. 여기까지 해봤지? 실컷 떠들었으니까 좀 쉬세요. 이거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럼 이 라운드 신화 동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좋다 좋아. 로그인 되는 방향으로.